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9일입니다. 오전 8시 41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이 거셉니다. 비판의 공통점은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의료 대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20%까지 끌어내린 것은 정권적 차원의 위기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을 적극 지지했던 신문인데, 국정평가가 20%로 추락하고 그 제1원인이 의료대란이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대통령 지지율 20%는 정권의 마지노선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어제 어린이 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사들을 격려했지만 매서웠던 추석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형국이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연휴 직전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고,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최저치였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비합리적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나 여권은 치밀한 논리와 설득 노력 대신 2,000명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었고, 의료개혁이 의정 갈등 장기화로 번지면서 국정 운영 긍정평가 1위에서 오히려 걸림돌로 뒤바뀌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옹고집을 비판을 합니다.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유예해야 한다 또는 안 된다로 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벌리고 있고, 오만 불통, 독선적 이미지에 대한 반감이 의정 갈등에 집약되어 가지고 표출되면서 민심은 더 사늘해졌다는 표현까지 중앙일보 사설이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맸던 중앙일보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 사실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기초해 가지고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민심이 돌아선 데 대한 자연스러운 적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판국에 연휴 직전 핵심 참모가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하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칭송했다는 보도와 명품백 사건 등의 사과 등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던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가 악화한 민심에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지지율 20%는 국정 운영 동력의 실질적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체념하는 기류도 감지된다는 겁니다. 굳건한 지지층이었던 70대 이상이 지금 긍정 37, 부정 48로 돌았고, 보수층도 긍정 38, 부정 53%로 돌았고, 대구 경북조차도 긍정 35, 부정 57%로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까지 확실하게 비판 입장을 취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 폭락세는 어디가 바닥이냐 이겁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 최순실 스캔들로 지지율 17%, 그게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을 찍으면서 내리막길로 치달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에 20%가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은 2012년 8월이었습니다. 이때 할 필요도 없었던 독도 방문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이 초조해가지고 물의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설은 그렇게 되면은 레임덕을 피해가지 못한다
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김여사 문제 해법을 포함해 국정운영의 일대 쇄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이 우선이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사설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사실상 공동 운명체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수봉을 오를 때 석은 새끼줄을 잡고 지금 기어 오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새끼줄이 끊어지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윤석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생각입니까? 이런 비판적 사설로는 이 대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백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는 그냥 밀고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에 격려했던 신문이 어딥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전공이 12,000명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사태는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의사시험, 전문의시험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의사 공급이 끊어져 버립니다. 끊겨 버립니다. 잘 흐르던 수도물이 중간에 끊기면은 사람들이 목말라가지고 죽든지 들고 일어나든지 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의료대란은 그 어떤 정책 실패보다도 위험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이러다가 아프면 또는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니냐 하는 이 공포심만큼 심각한 민심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말이 이제는 그 말 자체로서 참 아깝게 느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9월 19일 오후 5시입니다. 7개월 의료대란을 수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 오늘도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나와서 저런 황당하고 멍청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 대통령실 사직 전공의 33%가 신규 취업했다. 이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브리핑을 했는데, 자, 발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직한 전공이 인턴 레지던트 포함해서 8,900여 명 중 33%인 2,900여 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의사로 활동 중이다.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자, 정말 황당한 브리핑인 게 일단 숫자부터 엉망입니다. 사직한 전공의 숫자가 12,000명이 넘는데 지금 8,900여 명으로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죠. 자, 이 숫자가 얼마나 엉망인지는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살펴보시면 사직한 전공의 8,900명 중에 33%인 2,940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서 일반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사직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게 아니고 이들이 이미 복귀해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무슨 정신 승리 수준의 브리핑인가요? 아니, 그러면 이 신규 취업한 2,940명이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까지 낱낱이 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그건 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을 사직하고 수련 현장에서 떠났죠. 이들이 일반 개원과에 지금 취업해서 일반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복귀라는 말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건가요? 전공의가 복귀했다, 아니면 돌아왔다,
우리가 그냥 어떤 단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따져보자면 복귀, 돌아간다라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게 복귀, 돌아간다라는 의미죠. 전공의들이 원래 있었던 곳 어딘가요? 네, 전국 211곳 수련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전공의들입니다. 대부분 네, 필수의료, 뭐 응급의료,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던, 즉 전공의를 거쳐서 전문의를 꿈꾸던 전문의 코스를 밟고 있던 이 전공의들이 그걸 포기하고 떠나서 그냥 일반 개원가에 일반 의사로 지금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이 뭐 피부 미용 성형 분야인지 요양병원 분야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사직한 전공의들 중에 33%가 의료 현장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이 떠난 게 아니다. 이건 이런 통계 왜곡을 통해서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자,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하죠.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전문의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자, 그리고 숫자가 엉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한 통계 자료는 이렇습니다. 자, 1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 숫자 1202명입니다. 전체 전공이 원래 13,531명 중에 8.9%인 1,202명만 출근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직한 전공의 숫자가 몇 명이 되죠? 12,329명입니다. 12,329명이 사직한 전공의 숫자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장상윤 수석 어떻게 브리핑했습니까? 사직한 전공이 8,900여 명 중에 아니 12,000명이 8,900여 명으로 지금 줄여서 모수를 줄여서 발표를 했죠. 8,900여 명 중에 33%인 2,940명이 의사로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대체 8,9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뭐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발표하는 숫자 다르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숫자 다르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죠. 자, 이어서 또 더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 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다. 아니 뭐 전공의 마음 안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이게 무슨 관심법입니까? 전공의가 지도 전문의의 세심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게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정말 꿈도 야무지지. 전공의들 안 돌아옵니다. 지금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원래 없던 것으로 원점 재검토 해도 얼마나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데 그거 쏙 빼놓고 공정한 보상체계, 뭐 제대로 의료체계를 변화시키겠다. 수련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 이러면 돌아올 것이다. 아니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말을 6개월째, 7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전공의들. 그런데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더라. 봐라, 개원가에서 저렇게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들이 이 수련 환경만 개선해주면 얼마든지 저들은 돌아올 거다. 정말 꿈도 야무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브리핑 끝에 또 역시나 내년도 의대 증원은 원점 재검토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수시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이번에 수시 모집을 하는 거지 발표는 12월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모집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12월 이전에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입시생들의 혼란은 감수해야죠. 그 수험생들의 혼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이죠. 지금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없이 무사히 넘어간 걸 가지고 지금 자화자찬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상황은 앞으로 갈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이죠.
거죠. 그리고 수련 환경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아주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던 이 수련 체계 완전히 박살낸 게 이 정부죠. 그런데 이게 글쎄요, 내년 거를 뭐 원점 재검토 한들 이게 뭐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것도 불분명한데 아직도 도돌이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정부는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다. 지겹도록 들었던 똑같은 발언 그대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국민이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아니, 적반하장으로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환자는 의사만 지키는 게 아니고 환자는 대통령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지고 있는 이, 네, 국민입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될 국민인데 이들을 정말 사지로 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몰고 있는 게 이 정부죠. 이 의료대란을 만든 장본인이 의사를 향해 도리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이뿐 아니라 정부의 태도 변화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말아라. 이런 전제 조건 달면서 문제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 지금 하나만한 얘기 계속하고 있죠. 의료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 백지화하고 다시 어느 정도의 증원이 타당한지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 이것만이 대안이다.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이 모든 게 해결될 것 아닙니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해결되는 사태이고 그들이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원점 재검토밖에 없다라는 것을 2월, 3월부터 계속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유일한 길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만 다른 뭐 보상, 수가 조정부터 다른 것들을 얘기해 본들 지금은 이미 앞뒤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런 결과를 초래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6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자, 여기에 달린 그 기사, 달린 댓글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전공의가 뭐 하는 직종인지 모르는 대통령실의 발표 답례. 전공의들은 이제 일반의가 되어서 동네 병원에 취직했지. 다르게 말하면 대학병원에 굴릴 전공의가 귀환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다. 자, 대학병원 사직하고 일반 로컬에 취업한 거를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고 오도하네. 크크. 아전인수. 자, 전공의가 뭐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게 진짜구나. 심각하네. 자, 40%가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응급으로 필수의료 포기하고 대학병원 밖에서 일하고 있는 걸 이미 다 의료현장에 돌아왔다고 얘기해버리는 선동. 크크. 미용도 필수의료죠. 압류. 네, 조롱의 댓글입니다. 자, 의료 현장에 있지만 일단 33%는 전공의를, 전문의의 길을 포기한 거죠. 전문의 중심병원 만든다며 전문의는 그냥 되는가 보다. 크크, 모질이들. 자, 미래의 전문의는 없겠네요. 윤석열 대단합니다. 국가 의료를 붕괴시킨 인간으로 역사에 남을 듯.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할 때마다 그 무능함과 네, 그 대책 없음에 늘 놀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